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 전번 시간에 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패킷 필터에 사용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한정자라고 하죠. BF 그때 BPF라는 한정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킷 필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터에 대한 문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캡처하는 부분이 있죠. 네, 캡처에서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그때 이렇게 그 패킷 필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포트라는 거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ARP 정보나 아니면 포트 같은 거 특정한 포트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한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OT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내가 IPv6, 그 다음에 아니면 호스트라는 이런 문법들을 여러 문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되어 있냐면은 하나 볼까요? 만약 호스트라는 것을 내가 19.168.0.1이라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호스트 19.168.0.1이라는 이 IP에 대해서 호스트만 내가 패킷을 수집을 하겠다. 요 말이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연산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연산자가 붙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내가 뭐 TCP 포트는 80이라는 포트에 대해서 만 접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연산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엔드 구문이죠. 엔드 연산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 IP에서 포트가 802 포트, TCP 프로토콜 802 포트에 대해서 내가 패킷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리미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티브예요. 이게 프리미티브라는 용어가 원래 이제 좀 뭐라고 하냐 원소 뭐 그런 연산 뭐 원소 아니면 원본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의 이제 뭐 이렇게 요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프리미티브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각각이 된 것들을 프리미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운데 이제 연산자를 더해서, 여러 연산자들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스트라는 것을 이제 IP 기반으로 쓸 수도 있고, IPv6 기반으로도 쓸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호스트 이름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호스트 이름으로 했을 때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또 칼리라는 호스트 이름으로 이제 패킷 정보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호스트 이름 기반으로 이렇게 패킷 정보로 바꿔주시면 리스트 정보로 바꿔주시면은 칼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는 이제 호스트 칼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소스 IP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목적지, 이게 출발지하고 목적지 같은 경우엔 출발지는 SRC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스요. 그래서 호스트라고 또 이렇게 19.168.0.9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스 IP에 대해서 호스트를 이걸로만 패킷을 내가 분석을 하겠다. 패킷 필터를 걸겠다라는 소리고요. DST라고 하시면은 이제 목적지겠죠. 그래서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목적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패킷 필터 같은 데를 보면은 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이요. 그잖아요. 물론 이제 어렵게 쓰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물론 요거 안에서 쓸수 있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냥 쉽게 쓸수 있는 것들만 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포트라는 거, 아까 포트라는 것을 8080이라는 포트에 대해서 필터링 하겠다. 8080만 수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not 포트라는 용어를 썼었죠. 앞에서 제가 샘플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not 포트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요거하고 아마 요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라고 써주시면은 이제 808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패키 필터하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하는 이 디스플레이 필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 가지고 이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사용하면은 나포트 80이고 엔드라고 한 것은 여기서 엔드라고 이렇게 썼지만 아까처럼 엔드라고 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되는지요? 자, 이렇게 쓰면은 예. 문법상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렇게 찍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연두색으로 찍히면은 제가 맞다고 했죠. 예, 아니 초록색으로 찍히면은 제가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포트도 한번 찍어볼까요? 나포트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느낌표라고 하면 나포트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네, ARP 하고 그 다음에 포트가 53포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나머지는 다 해라. 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킷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패킷 필터를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